8월 4일 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여러분 예전에 상풍 백화점 붕괴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이 사고는요 인재였어요. 겉으로는 화려한 백화점으로 아주 반듯한 건물처럼 보였지만 불법적인 용도 변경과 그리고 증축으로 이미 큰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는지는 몰라도 이미 건물 내부에서는 위험을 알리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은요 그곳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13장부터 열국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증의 관계였어요.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430년을 머물면서 그 중에 400년을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는 노예로 지내며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애굽의 지급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위협에 있을 때에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의지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애굽은 모든 면에서 뛰어난 나라였어요.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쳐다볼 수도 없는 너무나도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애굽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받기도 했던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그들보다 강한 애굽에게 엎드렸어요. 오늘 본문 19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토록 의지하려 했던 애굽을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토록 애굽처럼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사회 모든 삶의 영역을 담고 싶어 했는데 그런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했을 때에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사회, 정치,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요 같은 민족끼리 형제나 이웃이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쇠약해지고 라고 나와요. 이 쇠약해진다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공허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는 일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좋고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도 마음이 공허해지면 모든 것이 있음에도 모든 것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것들이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4절에서는 잔인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서 백성들을 괴롭게 한다고 합니다. 5절에서는 그들이 자랑하고 또 그들의 생명에 젖줄이던 나일강을 마르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애굽에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애굽이 문명의 꽃을 피우며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긴 세월 동안 그들이 쌓아올린 이 모든 것이 삽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애굽 사회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썩어질 대로 썩어지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전자에 물을 끓여보세요.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물이 팔팔 끓는 것이 아니죠. 뜨거운 불이 주전자를 계속해서 데우고 있다가 마침내 100도가 됐을 때에 팔팔 끓게 되는 겁니다. 애굽이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강한 나라처럼 보였어요. 어떤 나라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나라처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애굽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쳐들게 됐습니다. 불의와 불법을 계속해서 저지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애굽을 심판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경제도 문화도 사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들의 멸망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을까요? 이스라엘에게 깨달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7절과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쓸모없게 되니까 그때서야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온산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엎드렸던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도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도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처럼 헛된 것을 의지하다가 함께 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만을 붙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에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보이기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